네, 오늘 행사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,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턱 고사를 지내러 왔고, 영업 터전, 사업 터전에다가 털을 눌러놓고 터벌림을 하기 위해서 턱 고사를 지내러 왔습니다. 아, 이 터에는 지금 사업하신 지는 한 4, 5년 되셨고, 이 터로 옮기신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, 어떤 무당을 통해서 이 터를 빌었다고는 하건만은 이 터와 뒤에 있는 용신과 전혀 합의가 없고, 이 터전마전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다른 주인공을 터에 업양으로 모셔줘서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잘 될 듯 하면서 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계속 확장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터벌림이 터 고사 터업을 잘못 모신 상황이 되어서 다시 내모시고 새로운 이 영업의 터전으로 제2업으로 사업 영업으로 열어주려고 터고사 터벌림을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가슬 이렇게 끼워서 옷을 입혀. 잘 나갔다니까. 요거 묶어요. 어, 그렇지. 알겠습니다. 배폭에다가. 네. 어, 옷처럼이 예쁘게 나. 네. 네, 이 터에는 용신의 합의를 봐서 물도깨비가 많이 들어오는 터이기 때문에 물도깨비를 이제 위해 주기 위해서 돌도덕이 떡을 만들었는데, 저 팥을 이렇게 꽂아서 도깨비 꽃가루를 씌워서 이렇게 옷을 입혀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물도깨비에서 들어와서 동자 애기시들, 그 다음 선녀 애기시들, 물도깨비, 터도깨비, 이런 도깨비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 떡으로 저희들이 표식을 하고 이 털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신축년이라, 예. 달의 월간 5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열하루 날이로다. 예. 차가자와 이명당이 제수온기 받으려고 긴 날은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. 예. 터전마전을 마련해놓고 이리하여도 근심이고 저리하여도 근심이다.
오늘날은 이 터전만 마전에 영정부정 있네. 예. 놀다 가시고 신장님 올려고 우리 장군님의 수법으로. 예. 첫 번째로는 이 터전이 용신의 물명당이다. 용신의 물명당이고 이 터전에 물도깨비 할머니 동참을 해서 들어오시고 이 터전 마전은 양지가 바른 곳이고 물명당이 흐르는 곳이고 터는 잘 얻었다 하나 예. 이 터의 주인공을 찾지 못하니 너의 몸주의 대감 할아버지 주인공 공사 손길을 잡고 이쪽에 앉았을 때는 이 터의 터대감의 할머니 손길을 잡으시고 예. 그래 여기에 물할머니가 여신이다. 그래서 물도깨비 할아버지 동참을 하고 너의 대감 할아버지 동참을 해서 이 터전 마전에서 이름나고 소문나고 감금나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진빛이 얼마냐 몰라 그런다 진빛이 얼마냐 내가 이 터전 이마전에 이 4대 천왕의 길문 열어서 차례차례 들어오시는 분 자리 조정하고 나면 아니 좋은 악사는 제껴줄 것이고 아니 좋은 것은 넘나들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고 이 터전 마전에 이고사 지내고 나면 그래 신명의 잡을 서서 인연 짓고 신연 지어서 대주의 소원 성취 사업이면 사업 신이면 신 이렇게 양주 불의로 길문을 열어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지금 작가란들 아이고 벌써 할매들 다 왔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는 너 장남자손 몸주 대감 할아버지 업양대감 도술대감 양주부리도 다 들고 있다 너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의 신감을 아버지의 사업천왕으로 열고 어머니의 풀림천왕으로 열자고 이 날을 잡았다 그러니 목적한 바가 있어서 윤씨 대주의 몸주 대감님네 거기에는 도술로서 앉아서 쉽게 말해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만 가지 근심하는 사람들 천 가지 걱정하는 사람들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위 높은 사람들 그래 아이가 학업으로 출세길이 열리게끔 해주려고 거기에 신당에는 윤씨가정의 오대봉천 대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이 사업으로는 다 들어와 있다고 불림천왕과 사업천왕이 그 대감을 불림으로 어머니가 가져가고 사업천왕을 아바이가 가져가고 이 분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다. 그 저 아이의 신감을 잘 조절을 해서 오늘은 양주로 분리를 해서 여기 할아버지하고 동자하고는 제수를 주고 여기는 불림으로 다시 한번 열어갈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 바란다. 그런데 용시가정 임시명당에 들어오실 때 그냥 오시겠느냐. 조시제자 1년 짓고 10년 지어 망구 대탁에 들어오시는 만신령 2천 신령의 길문을 열으시고 임시제자 신장님을 올려보고 장군님의 수법으로 몸주 대신해서 앞을 서서 윤씨가정 김씨명당에 길문을 열자고 들으서니 다 오시라고 합니다.
아니니 이 터전 나전의 주인공 할머니 아니니 홍란의 물덕개비동 참으라고 윤실을 가정하니 김씨 명당에 대감 할아버지 손길을 잡고 오늘날의 이 터전 마당에 상산 부근에다 기름문을 열고 팔도명산에 상신의 전기받고 사회수로 용왕의 전기받아 아이고 내가 여기 물건은 할머니 용신의 할머니 개비 할머니 내 아니시래 오늘날에 들었으니 아이고 욕심이 많다야 신탐이 많다야 우리 대주가 이렇게 황후 같은 욕심이 있는데 도나 도나 면수에 도나 그런 거 돈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너가 제자가 되고부터 돈이 안 되냐? 그래 사무실인가 나발인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쪽 쳐다봐도 걱정이고 이쪽 쳐다봐도 걱정이고 집에 가면 마누라 신 때문에 걱정 나오면은 네 사업 때문에 걱정 맞습니다. 양가리가 찢어지게 생겼다 공장도 어떻게 이렇게 양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게 해놨냐 그래도 네가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깨비 할머니가 되고 이 도깨비 도술이 도깨비 도술이 달리 있는 거야 어느 날 무신 날 각 중에 문득 그렇죠 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꿈으로 선몽받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툭 하니 떨어뜨려 놓고 가면 그게 내 도술인 줄 알아라 하루나 이 터에 이 사무실에 가서 터나 이런 데 받쳐놓고 오후에 버리고 떡을 나눠먹고 터에다가 그렇게만 하면 되고 매일 물 한 그릇만 되면 된다 물 청소 한 그릇만